자, 2번. 두 번째 질문. Bananas. 바나나는, bananas. 바나나들은 could someday take the place of. 이 표현 알아두셔야 돼요. Take the place of. 자, 부동사야, 부동사. 네 개의 단어를 준 동사인데 이게 뭔가를 대체하다, 대신하다라는 뜻이야. 대표 꼭 알아둬야 돼. Take the place of. 이걸 한 단어로 같은 말로 나타내면 replace라는 단어가 있어. Replace. 꼭 알아두시고요. Take the place of을 한 단어로 replace. 뭔가를 대신하다. could는 여러분 조동사예요. 가정법을 나타내는 조동사지. 그치? 조동사니까 동사는 원형으로 써야지, 본동사는.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어? 의무지문 일할 때. 조동사랑 본동사 사이에 이렇게 부사를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바나나는 언젠가 대체할 수 있을 거야. 대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써면 안 돼. 여러분들 무조건 could는 can의 과거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인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could는 가정법 조동사. would, could, should, might 가정법 조동사란 말이야. 자, 이렇게 가정법인지 나중에 배우겠지만 얘들아, could 다음에 이렇게 동사의 단순 형태가 오잖아요. 그럴 때 could take 이런 걸 가정법 과거 동사라 그래. 가정법 과거. 우리 프리미엄 반은 뭐 다 했던 거지. 가정법 과거는 얘들아 어떨 때 사용하는 거야?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사실 또는 아예 실현 불가능해. 실현 불가능한 사실을 반대로 말할 때 쓰는 거야. 바나나는 언젠가 someday 미래 언젠가 대체할 수 있을 거야. 아직은 대체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야.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사실을 반대로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동사 쓴 거야. 이거 참고야. 여기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could 이게 가정법 조동사라는 거 참고로 알아주세요. 가정법 조동사에 뭐가 있어? would, could, should, might 이런 것들이 가정법 조동사야. 이런 조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은 가정법 문장이다. 바나나들은 언젠가 대체할 수 있을 거야. potatoes, 감자들을. 바나나가 감자를 대체할 수 있을 거래? in some developing countries. developing countries는 발전하고 있는 나라니까 뭐야? 개도국, 개발도상국. 선진국은 뭐라 그래? developed countries. 이미 다 발달된 나라야. undeveloped country 하면 그건 후진국이죠. developing country는 개발도상국. 개발도상 국가들에서 바나나들은 언젠가 감자를 대체할 수 있을 거야. 감자가 주식인 나라에서 감자 대신에 바나나가 감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자, 이 첫 번째 문장이 이 글 전체의 주제문이에요. 주제문, 바나나가 감자의 대체물이다. 대용물이다. 그 다음 문장,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take the place of 야 뭘 대체하다. take the place of, take the place of. 네 개의 단어로 구성된 동사. climate change, 기후의 변화가. 아니, 근데, 왜? 아니, 그냥 감자 먹으면 되지. 왜 굳이 바나나로 감자를 대신해? 더 이상 감자를 먹을 수 없게 될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앞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감자를 이제 생산할 수가 없어. 감자를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바나나를 얻게 된단 말이야. 그 내용이야. 우리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점점 얘들아. 우리나라도 지금 아열대 기후가 됐잖아. 감자는 조금 추운 지역에서 잘 자란단 말이야. 응? 근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점점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감자를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그치? 감자를 안 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 감자 역할을 바나나가 한단 말이야. 바나나는 더운 날씨에서 자라는 거잖아. 기후변화, climate change. 기후변화가 may make. may는 불확실한, 얘들아, 불확실성을 나타낸 조동사죠. 뭐 할지 모른다? 기후변화가 만들지 몰라. bananas. 바나나를 an important food source. 하나의 중요한 음식의 그런 원천으로. 소스가 뭐야? 출처. 원천. 그 말이죠. 자,
요 얘들아 중요한 음식의 원천 이게 바로 목적어 옆에서 목적어 뒤에다가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 그게 뭐야 목적보호제 목적보호로 사용된 거란 말이야 기후변화는 바나나들을 중요한 음식원으로 만들어줄지도 몰라 누구를 위해서? Millions of 그냥 밀리언 하면 딱 100만이야 그치? 딱 100만 명의 사람들 할 때는 밀리언 피플 하면 돼 그때 전체 합치면 안 돼요 근데 이건 밀리언 피플이 아니라 밀리언즈잖아 숫자 뒤에 S를 붙이면 이거는 이제는 명사로밖에 못 써 자 그냥 만약에 밀리언 했어 이건 명사로도 쓸 수 있고요 형용사로도 쓸 수 있어요 100만도 되고 100만의도 돼 그래서 이런 상태로 그냥 명사를 꾸며줄 수 있었단 말이야 이 상태로 그대로 100만 개의 뭐 이런 식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딱 100만 명의 사람들 할 때는 million people 오브 붙이면 안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숫자를 나타내는 단어들에다가 이렇게 S를 붙이잖아 그러면 이때는 명사 역할밖에 못해 형용사 뒤에 S 붙이는 거 봤어요? 형용사 뒤에 어떻게 S를 붙여? Bigs, smalls, beautifuls 이런 단어 봤어? 못 봤지? 안 돼. 명사밖에 안 돼. 명사가 명사를 꾸며줄 수는 없거든. 그 명사랑 명사랑 어떻게 연결해? 전치사로 연결해야지. 그래서 전치사가 붙는 거야,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뜻도 좀 다르죠. 밀리언 딱 100만인데, 밀리언 지하면 100만들? 100만들? 200만. 300만. 400만. 500만. 600만. 700만. 800만. 아, 그걸 하나로 불러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불러? 수백만. 수백만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럼 밀리언은 백만, 백만의. 밀리언즈 하면 명사로 수백만밖에 안 돼. 명사가 명사를 못 구해주니까 사이에다 전치사를 붙여준 거야. 명사랑 명사를 이어주는 다리죠, 전치사가.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사람들의 수백만 명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그냥 우리 국어로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 그냥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원래는 사람들의 수백만 명이 이렇게 되는 거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Near future는 가까운 미래, 가까운 장래. 흔히 가로치는 건 다 수식어라고 했죠. 전치사, 목적어, 전치사, 목적어. 전치사랑 목적어는 다 꾸며주는 말이야. 기후변화가 만들지 몰라 바나나를 중요한 음식의 원천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가까운 미래에 자, 첫 번째 문장에 대한 부연이죠. 부연이 뭐야? 추가적인 설명. 첫 번째 문장에서 바나나가 언젠가는 감자를 대체할 거라 그랬잖아. 대체할 수 있을 거래. 근데 왜 그러냐면 기후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기후변화 때문에 더 이상 감자를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때 바로 바나나가 그 역할을 한단 말이야. United Nation 우리가 줄여서 UN이라고 UN 국제연합 그제 자 국제연합의 한 위원회야 Committee 위원회 집합명사예요. 이 안에는 여러 명의 위원들이 있겠죠. 그치? 집합명사. 국제연합의 한 위원회는 had studied. 자, 이 동사의 시제 보세요. has 받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특특까지 있어. 과거 분사까지. 현재 관련해. 아까 현재 관련 설명했잖아. 과거 어느 때부터 현재까지. 그치? 과거 어느 때부터 현재까지 나타낸다고. 국제연합의 한 위원회는 연구해 왔어. The possible impact. 가능한 임팩트가 뭐야? 충격, 영향, 동사도 똑같이 생겼어. 충격을 주다, 영향을 주다. 그래서 명사겠죠. 앞에 형용사가 있으니까. 영향이야. 똑같은 말이 임팩트. Influence. 다 같은 말이잖아. UN의 한 위원회는 연구에 왔습니다. 과거 시작이 있었을 거 아니야. 연구의 시작.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연구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까지도. 가능한 영향. 뭐에? 기후변화의. 이때 오늘 어떻게 해석하냐, 얘들아. 이때 오늘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어? 앞에 영향이라는 명사가 있을 때 뒤에 온이라는 전치사는 뭐 위에 그럼 이상하잖아. 뭐에 미치는. 뭐에 미치는. Significant은 중대한. Crop은 농작물이야. 농작물. 농사를 지어서 얻어내는 그런 작물, 농작물이야, 농작물이 아니라 중요한 그런 농작물들에 미치는 기후변화에 가능한 영향을 연구해왔어. 점점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우리 인간한테 중요한 그런 농작물, 이 농작물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 그걸 연구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점점 이제 감자를 제거할 수 없게 된대. 그럼 어떻게 감자를 대체하지? 마다다가 있지?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자, 이 문장 네이버 바로 하세요. 선생님이 네이버 바로 하라는 거는 이 문장의 위치 중요하다는 얘기야. 삽입. 삽입 문제 쉽지 않아. 영어 잘하는 친구들도요, 삽입 문제를 많이 틀려요. 자, 뭐, 여기선 이 두 번째 질문에서 문법이 특별하게 중요한 게 그렇게 없는데, 어쨌든 뭐, 일단 기본적으로 문법 봐주셔야 되고요. 지금 이런 문장, 삽입. 주제. 주제 아까 얘기한 주제가 뭐라고 얘들아? 바나나가 감자를 대체할 것이다. 감자의 대용물로서 바나나. 이렇게 주제야. 이따 한번 써볼게. 주제. 그 다음 문장. The report. 그 보고서는. 갑자기 그 보고서라고 할 수 없잖아. 그 보고서라고 얘기하면 그 보고서가 가리키기 안 비슷할 거 아니야. 그 보고서가 아까 뭐야? 한 국제연합의 위원회가 연구한 보고서겠지 뭐. 기후변화가 중요한 농작물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보고서일 거 아니야. 그쵸? 이 문장도 그러니까 위치가 정해지지. 이 문장의 위치도 정해지는 거야. 그 보고서는 보여주고 있다. 동사 뒤에 대시니까 접속사고요. 그 뒤에는 절이 오겠죠. Potatoes, 감자들이 grow, 자란다. 가장 잘. 부사의 취사급이니까 덜을 안 붙인 거야. 이때 베스트는 구세 취사급이 아니라 부사 외래 취사급이겠죠. In, cooler, 쿨의 비교급이네. 더 추운 그런 기후, 더 선선한 기후에서 감자들은 가장 잘 자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 그리고 and가 무슨 접속사야? 등위 접속사죠. 등위 접속사가 뭐야? 대등한 문장 성분들만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란 말이야. 이 and가 앞에 요 대절, 요 앞에 대절이 뭐였어? 쇼란 동사의 목적어였죠? 요 앞에 대절이 이 앞에 이 대절이, 요 대절이 쇼란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었잖아. 자, and 뒤에도 똑같이. 자, 또 똑같이. 또 대절 보이죠? 이 and 뒤에 대절도 똑같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야. 같은 목적어니까 이렇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등위 접속사들은 같은 문장 성분끼리만 연결시켜 준다. 이렇게 등위 접속사들이 같은 문장 성분끼리 연결시켜주고 있는 그런 문장 구조를 갖다가 병렬 구조, 병치 구조, 또는 평행 구조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보고서는 보여줘. 첫 번째, 대디아의 사실을. 그리고 두 번째, 또 대디아의 사실을. Potato crops. 감자 작물들이 may die. 아까 may가 뭐라 했어? 추측을 나타낸 조동사라고 했죠? 죽을지도 몰라. 언더 전치사죠? 선생님, P라고 쓰는 건 전치사야. Preposition. 하이어, 더 높은, 템퍼러처가 온도야. 더 높은 온도 아래에서는, 더 높은 온도 하에서는 감자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보여줘, 그 보고서가. 근데 지구는 점점 온난화가 되고 있어. 기후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야. 감자가 주식인 그런 사람들은 어떡해? 아일랜드 사람들은 감자가 주식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쌀 없으면, 응? 한국 사람들이 쌀 없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아일랜드 사람들은 감자 없으면 큰일 난단 말이야. Yet, 그러나 이 문장도 네모 예시 문제 오면 부사야. 그러나란 뜻이야. However랑 똑같은 말이야. However, yet, 그러나 이렇게 그러나가 들어있는 문장의 위치에 특히 잘 받으셔야 돼요. 하지만 주어자리에 유도부사가 들어있고요. 아, 여기 있던 주어 어디 갔어? 뒤로 갔죠? Bright side. 밝은 면이 있다. 주어가 단수니까 단수동사를 쓴 거야. Of a problem. 하지만 어떤 문제에는 항상 밝은 면이 있다. 속담 중에 뭐 있어 얘들아? 우리 속담 중에서. 고랑이 굴에 잡혀가도 희망이 있다. 그치? 그렇잖아. 쥐구멍에도 해 뜰 날 있다. 그거야 이게. 너무 속담이야. 모든 문제에는 밝은 면이 있어.
the changes, 그 변화들, 그 변화들이죠. 그 변화들이 can provide. provide는 뭔가를 제공하다, 공급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동사예요. a way, 하나의 방법을. 그 기후 변화가 하나의 방법을 제공할 수가 있어. 어? 어떤 방법인데? way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way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고 이 to 부정사는 way를 꾸며줘.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용법이네. 얘들아, 명사 뒤에 to 부정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명사를 꾸며주는 건 아니야. 무조건 아니에요. 어? way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왔을 때 to 부정사는 way를 무조건 꾸며줘. 그러니까 형용사로 사용된 거야, 이 to 부정사는. 부의할 방법, 뭐뭐할 방법. 자, 이 to 부정사 보이지? 그죠? to survive가 앞에 있는 뭘 꾸며줘? way를 꾸며주는 거야. 일단 for benevolence는 없다고 생각해. survive가 살아남다, 생존하다죠? 생존할 하나의 방법을 provide, 제공해줄 수 있다. 그 변화들이, 기후 변화들이 생존할 하나의 방법을 제공해줄 수 있어. 여기까지 됐죠? 그치? 그럼 얘는 뭐냐? 얘는, 얘들아. 자, 얘들아. to 부정사 앞에, 바로 앞에, 만약에 for란 전치사가 있어, 지금처럼. 자, for는 전치사니까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전치사 뒤에 있는 말을 전치사의 목적으로 하는 거야. 자, to 부정사 앞에 for란 전치사가 있으면 그 for의 목적어가 to 부정사의 주체야. to 부정사의 주체야. 얘들아, to 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의 주체를 뭐라고 불렀어?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란 말 맨날 들었는데 의미상의 주어가 뭐냐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해. 좀 변. 잘 못해. 간단해. 의미상의 주어는요. 선생님, 여섯 글자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준동사의 주체. 여섯 글자냐. 준동사의 주체. 준동사가 뭐야? 동사 파생어. 동사를 변형해서 다른 품사로 만든 거. 그게 준동사야. 준동사에 뭐가 있어, 종류가? 부정사, 동명사, 분사. 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준동사죠. 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의 주체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거야. 아니, 그럼 왜 그냥 주어라고 부르지? 왜 의미상이라는 말을 왜 붙여? 주어란 말을 할 수 있는 건 동사. 동사만이 가능한 건가? 동사의 주체를 주어라고 부르는 거야. 알았니? 동사만이 주어란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 준동사는 동사가 아니야. 동사 출신이지만 동사는 아니란 말이야. 자, 그래서 준동사의 주체는 주어라고 못 부르고 앞에다가 의미상해란 말을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근데 봐. 지금 이 투부정사 앞에 있는 얘가 투부정사의 주체거든요. 근데 왜 이걸 주어라고 못 불러? 얘는 지금 전치사의 목적어잖아. 전치사 뒤에 있는 말이 전치사의 목적어라니까. 얘는 형식적으로는 목적어지만 의미적으로 봤을 때 투부정사의 그런 주체란 말이야. 해석 어떻게 된다고 했어? 투부정사 앞에 전치사 4의 목적어를 보면 뭐뭐를 위해가 아니라 얘들아 오를 위해가 아니라 오는 오가! 이런 식으로 주어처럼 해서 빌린단 말이야. 잘 보고 있어. 어? 집중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어? 지금 녹화 중인데 선생님 실명을 말할 수도 없고요. 자, 투부정사 앞에 전치사 4 보이죠? 이 4의 목적어. 요게 뭐야? 투부정사의 의미상이죠. 이게 바나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나나가! 바나나는! 이렇게 주어처럼 해서 그런 말이야. 바나나들이 살아남을 하나의 방법. 그 변화들은 제공할 수 있다. 하나의 방법을 바나나들이 살아남을 생존할 형용사용법이죠. Why? 뭐하는 동안에? Why? 접속사. 뭐하는 동안에? 감자들과 그리고 다른 농작물들이 become 된다. 요 단어 처음 봤을걸? 뭐 우리말은 다 많이 봤지만 자, 중이면 요 단어 처음 보기 쉬워요. 하지만 우리 프리미엄반이 이런 단어는 뭐 껌이죠. Endangered. Endanger가 뭔가를 위험에 빠뜨리다는데 그거의 과거 분사야.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지. 그래서 뭐뭐 되어지라고 해석해. 그럼 이거 뭐야? 위험에 빠짐. 동사가 위험에 빠뜨리는데 과거 분사니까 위험에 빠진. 위기에 처한. Endangered. 앞으로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그런 단어야. Endangered. become 다음에 나오는 말이 주격보니까 주격보로 사용된 거야.
감자들과 다른 농작물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동안에 언제? In future food market. 앞으로 미래의 그런 식량 시장, 미래의 음식 시장에서 감자들과 다른 농작물들은 추위에 잘 견디는 그런 농작물이겠죠. 다른 농작물들이 그렇게 위험에 빠져 시장에서 퇴출돼 멸종 위기에 빠지게 되는 동안에 바나나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감자와 다른 농작물들이 이제 멸종돼 그 역할을 바나나가 대신해 줄 수 있단 말이야. 자,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중요하죠. 이 투부정사가 형용사 용법의 앞에 왜 명사를 꾸며주니까 그 다음 이 투부정사 앞에 있던 이 버네너스가 형식적으로는 전치사 4의 목적어지만 형식적으로는 의미적으로 봤을 때 투부정사의 주체다. 그걸 뭐라고 불러? 의미상의 주어 sense subject. 영어로는요 의미상의 주어 sense subject라고 부르는 거야. sense가 의미란 뜻이 있거든. 의미. in danger란 in danger라는 단어 알아두시고 위험에 처한 그만 위기에 처한 그 다음 문장 마지막 문장이죠. bananas 바나나들은 not necessarily 얘들아 자 이런 부사를 갖다가 부분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라고 하는 거 부분 부정 말 그대로 부분 부정 완전 부정이 아니야 부분적으로만 부정이야 반만 부정하는 거야 necessary가 반드시죠 반드시 뭐뭐한 것만은 아니다 반드시 뭐뭐한 것만은 아니다 부분 부정이잖아 not always 뭐야 항상 뭐뭐한 것만 아니다 그치? 어? 나는 항상 돼지고기를 항상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건 아니야 그럼 어떨 땐 돼지고기를 먹고 어떨 땐 안 먹고 그렇잖아 그치? 그렇게 부분 부정이란 말이야 바나나가 반드시 실버 블릿은 아니다 블릿이 뭐야? 총알이야 총알 그치? 얘들아 실버 블릿 그럼 은색 총알? 이건 슬랭인데 자 슬랭 이런 것도 빈칸처럼 나올 수도 있어 이게 뭐냐면 원래 특효약이란 뜻이야 특효약 해법입니다 이걸 만약에 바꿨으면요 good solution 솔루션이 뭐야? 해결 방법 있지? 좋은 해결 방법 그런 의미를 쓰인 거야 자, 부부정 바나나가 반드시 특효약은 아니야 감자를 대체할 수 있는 바나나가 반드시 좋은 그런 해결 방법은 아니야 영양학적으로 얘들아 영양학적으로 바나나가 감자를 대체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맛이 다르잖아 식감이 다르잖아 어? 근데 감자 좋아하는 사람이 바나나 그대로 좋아할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어? 영양학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어? 바나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그 물컹물컹한 그 느낌 향 그런 거 싫어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바나나가 반드시 특효약은 아니다 감자를 대체할 특효약 좋은 해결 방법 이거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얘들아 이 단어 어차피 알아둬야 될 단어니까 우리 반은 했어 이 단어 단어 측에서 아연아 이게 무슨 뜻이야 alternative 주영아 이거 무슨 뜻이야 alternative 영희나 alternative가 무슨 뜻이야 그래 회사랑 대체할 수 있는 거 대안이라고 해서 대안 대체할 수 있는 거 엄청 중요한 단어야 자, 요 빈칸에 이런 게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어. Alternative. 여기서 silver bullet이 이런 의미란 말이야. 바나나가 반드시 대안이 아닐 수도 있어. Alternative 꼭 알아줘야 돼. 형용사일 땐 대체할 수 있는, 명사일 땐 대체할 수 있는 것. 대안. 한 사람 대답해서 한 사람. 바나나가 반드시 대안은 아니다. 그러나 in places, 장소에서. 자, 이 외워는 뭘까 얘들아? 명사 뒤에 where가 나오면 where는 의문부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라고 쓰면 안 돼. 뭐라고? 명사 뒤에 where가 나오자니 이 where는 의문부사가 아니야. 바로 알 수 있어. 앞에 명사 때문에. 그 뭐야 그러면? 관계부사야.
아까 관계대명사가 뭐라고 했죠? 접속사 역할하는 대명사. 똑같아. 관계부사. 그럼 뭐야? 부사인데 접속사 역할을 해. 접속사 역할하는 부사를 관계부사라고 하는 거야.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 일단 얘들아, 명사 뒤에 외우가 나오면 관계부사고요. 뒤에 나오는 절을 앞에 있는 이 명사에다 꾸며주는 거야. 뭐뭐한 place, 뭐뭐한 장소네, 왜요? 자, 요거는 만약에 위치를 쓰면 틀려요. 위치는 관계대명사거든. 위치 뒤에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셋 중에 하나가 빠져있는 그런 절이 와야 돼. 그런 걸 불완전한 절이라고 해. 외형은 관계부사인데 관계부사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오면 안 돼. 완전한 절이 와야 돼요. 참고. 그래서 저 자리에 만약에 where예요, which예요, 뭘 써야 돼요? 그러면 where를 쓰셔야 돼요. 지금 당장 안 나오는데 나중에 중요해. 관계부사랑 관계대명사의 구별은 되게 중요한 거야. where랑 which 구별은 일단 위치 안 돼. temperature가 온도라고 했죠? 온도가 increase, 증가해? 상승해? 올라가는 거야. 온도가 올라가는 장소에서는 바나나가 반드시 묘약은 아니야. 하지만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장소들에서는 day, 이거 뭘 가리켜? bananas. 복수명사를 가리키니까 복수대명사 쓴 거죠. 이런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대명사가 뭐야? 같은 명사가 반복될 때 대신해주는 말이죠. 대명사 쓸 때는 수를 똑같이 해줘야 돼. 그 대명사가 가리켰던 명사가 지금 복수니까 대명사도 복수 형태를 써야 되는 거야. 만약에 이 대명사가 가리키는 게 단수였다. 그럼 여기 단수형, 이슬 써야 되는 거죠. 데이 그것들은, 바나나들은 마이. 선생님 아까 이 마이시 뭐라고 했어? 가정법 조동사. 가정법 조동사. 가정법을 나타낸 조동사야. 가정법 과거네 이거는. 참고로. 바나나는 might be the only choice. 유일한 그런 선택이 될지 모른다. 가정법 과거가 뭐라 그랬죠?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사실. 아니면 실현 불가능한 사실의 반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거야. 바나나가 유일한 선택이야? 지금 감자 먹을 수 있잖아.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잖아. 그래서 가정법 과거를 쓴 거야. 바나나들이 유일한 선택일지 모른다. 댓. 이 댓은 전체가 뭘까? 뒤에 보니까 농부들이 가지고 있다. 뭘?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어. 댓 뒤에 얘들아. 댓 뒤에 주어가 없이 동사 목적어, 동사 보호 이렇게 왔어. 이런 절이 왔어. 이런 걸 불완전한 절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럼 이 대시 이 뒤에 있는 절의 주어 역할을 해. 이때 이 대시를 뭐라고 불러?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거야. 자 이번엔 대 뒤에 주어 동사가 있는데 목적어가 없어. 그럼 바로 이 대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이때 대시를 뭐라고 불러?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 뒤에 주어 동사가 있는데 보호가 없다. 보호, 주격 보호나 목적 보호. 보호가 없어. 왜 없을까? 이 대시 보호 역할 대시해 준단 말이야. 그때 대시를 뭐라고 불러? 보격 관계대명사라고 불러. 자 그럼 얘들아 정리해보면 대 뒤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중에 하나가 빠져있는 절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불완전한 절이라고 부른다. 영어로는 incomplete clause라고 불러. 불완전한 절. 대 뒤에 불완전한 절이 온다. 그 대시는 뭐야? 관계대명사로 쓰인 거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시 관계대명사로 쓰일 때는 항상 이 대시 가리키는 대상이 앞에 있어야 돼. 그게 뭐야? 관계사가 가리키는 대상이 뭐죠? 선행사. 근데 이걸 왜 선행사라고 불러? 이때 선행이 뭐 착한 행동이야? 착한 행동이야? 착한 선한 행동이야? 아니 이런 게 아니라니까? 아이고 이게 맞어. 미안. 착할 선자 써야 되는데. 착할 선자. 이게 맞죠? 이 선행이 맞죠? 착할 선이 아니란 말이야? 선행. 앞서간단 말이야. 앞서간다. 관계사보다 앞에 있어. 그래서 선행사라고 하는 거야. 선행학습할 때 선행. 선행. 선행학습. 선. 행. 그래. 착할 선자 쓰면 안 되는 거야. 대신 관계대명사 때는 반드시 선행사가 필요해. 선행사가 바로 초이스잖아. 뒤에 목적 없으니까 이거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이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 대시 자리에 이렇게 what을 줘요. 자, 이 자리에 what 쓰면 왜 안 될까? what 아까 얘기했잖아. what은 북치고 장구치고 꽹가리까지 친다고 그랬지. 1인 3역 한다고 그랬죠. 선행사가 자기 자신이야. 앞에 선행사가 없어야 되는데 선행사 choice가 있으니까 what을 쓰면 안 되는 거야, 이 자리에. what? no! 농부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선택일지 모른다. 문법, 삽입, 주제, 그래,
낼 게 별로 없어. 뭐 빈칸처럼 빈칸 빈칸에 들어간 말들 아까 다 했었지. 실버 블랙 이런 거. 그다음 이렇게 take the place of 이런 표현들. 그렇지? 자. 이번 주제는요. Bananas. 감자들, 아니 바나나들. As an alternative. 하나의 대안으로서 바나나들. 뭐에 대한 대안? To. 전체 to. Potatoes. 중학교 2학년 학교 내신 문제에 뭐 요 단어가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얘들아 만약에 이글의 주제를 나타낸다면 어? 감자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배즈가 전체는 뭐로서란 거냐? 감자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바나나들 주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